안녕하세요. 청활용 단어 어린이 회원 여러분, 오늘 대망의 중학교 37강 마지막 강의 날이 되겠습니다. 36, 37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돼서 뒤에. 자, 그리고 오늘 1분 썰은 뭐냐면, 자, 누구냐면 엠베스트의 우리 김성호 사장님, 그 나중에 6.1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강연도 있고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김성호 사장님하고 우리 용형, 용감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 봤는데, 이 김성호 그 엠베스트 사장님이 그 6.1약국이라고 그 조그만 마산인가 마산 어디 동네에서 그 조그만 4평짜리 약국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약국을 알리기 위해서 택시를 타면은 무조건 6.1약국 갑시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동네에 무슨 저기 뭐야, 동네에 뭐 태일 문방구가 있는데 저기 서울역 앞에서 저 태일 문방구 갑시다 이런 거야. 예? 태일 문방구가 어딘데? 그 다 그러셨겠죠. 그 저기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근데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냐? 한 3년 동안 했대요. 6.1약국 갑시다. 6.1약국 갑시다. 그래서 책 제목이 6.1약국 갑시다예요. 그래서 저기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택시 타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약국을 알 정도로가 됐대. 이 용형은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이분이 뭐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지금 뭐 노래도 잘 만들고 하시지만, 비즈니스도 하고 하시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YG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작곡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배는 고프니까 나중에 낮에는 막 막일하고 라면으로 때우면서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금방 됐냐? 이분도 금방 된 게 아니거든. 한 10년 그렇게 계속 한 거야. 음악 만들고 해보고 하다가 이제 빅뱅의 그 마지막 인상과 거기서 이제 빵 터진 거지. 자, 공통점이 있죠. 뭐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하다가 6.1약국 갑시다가 뭐야? 거기 6.1약국 옆에 거기 무슨 거기 노원역 있죠? 뭐 이렇게 가지.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한 세 번 해보다가 에이씨 창피해 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안 바뀐다는 얘기죠. 즉 뭐냐,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주로 추가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 당장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00만원 줘, 그럼 당장 그거 하죠. 근데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30억이 올 거야.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안 한단 말이죠. 그 우리 마윈 회장이, 우리 손정희 회장이 마윈 회장한테 투자할 때도 6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몇백만, 200억인가? 200억 원 정도를, 원래는 한 400억인가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마윈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한 200억 정도 투자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게 몇 배가 됐냐? 이게 20조가 돼가지고 돌아왔죠. 약 20조 정도.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거든. 만질 수 없는 가치거든. 근데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되든 안 되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추진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거 총알용단을 해가지고 이거 도움 되겠어? 약간 의심이 들지 몰라. 그렇지만 이걸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 꾸준히 실천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단어 할 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어 할 때 이거 막 몇 년 전에 이거 해서 될까? 사실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과연 내가 8천 단어 만 단어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일이 다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걸 했을 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고 이 학생들의 반응이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해서 이제 효과는 있었는데, 이걸 이제 널리 퍼뜨리려고 선생님이 공개를 하고 강의를 찍고 있는 거지. 자, 그거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확신, 신념 같아요. 신념이 있을 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총알용단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6강, 7강 갈게요. 스탠다드는, 이게 스탠드가 일어서다니까, 일어선 사람의 기준, 또는 일어선 사람이 맞춰야 되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기준이라고 보고, 프린스플은, 프린스가 그 아시아의 왕자,
아시아의 왕자 프린스 장근석 씨, 그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죠. 교장 선생님이 중요하잖아 학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이게 교장 선생님이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형용사로 쓰면 주요한도 되고 두 가지 다 같이 쓰여 잘 쓰여요. 사실은 헌트는 뭐 헌팅한다 그러지, 헌팅할 때 사냥 뭐야 씨 길거리에서 헌팅하고 그러면 안돼 너네. 응? 시니어는 주니어의 반대말이야. 주니어는 손 아래, 시니어는 손 위. 어텐션은 텐션이 긴장이니까 긴장할 때 어떤 관심, 주목 뭐 그런 뜻이지. 자, 스탠드 일어선 사람들의 기준, 프린스플은 프린스, 아시아의 왕자 우두머리 주요한, 헌트는 헌팅할 때 사냥, 그 다음에 시니어는 주니어의 반대 손 윗사람, 어텐션은 텐션 긴장을 하게끔 하는 관심 주목인가? 관심 주목. 웜은 웜이 이제 A로 바뀌면 따뜻한이잖아. 그래서 따뜻한 데 사는 벌레. 드래곤은 알지? G드래곤. G드래곤 짱이야. 용.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 G드래곤 아이돌이잖아 뭐 했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ROD라는 노래가 있어. ROD 뭐의 약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딱 들으면은 야 이거는 약간 그 예술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고 이걸 잘 타는 거 보면은 아이돌들이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 MC몽 이빨 발치몽 해가지고 이빨 다 뽑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그 대중성 그 코드를 잘 읽어내거든요. 근데 완전히 대중적이지도 않고 또 완전히 실험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에 라인을 잘 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G드래곤이 실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펌프킨은 막 펌프해주는 거야. 호박이 점점 커져. 펌프했더니 점점 커진 호박. 미네랄은 미네랄 워터 알지?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에 들어가 있는 광물이고, 리페어는 다시 에어컨을 수리하다 이렇게 했었지. 자, 웜 따뜻한 데 사는 벌레, G드래곤 용, 펌프해주는 점점 커진 호박, 미네랄 워터에 들어있는 광물, 리페어는 다시 에어컨디션을 수리하다 되겠습니다. 슬립은 슬립, 잠잘 때 소매를 이렇게 걷고 자야지. 그래서 잠잘 때 걷어올린 소매고 클랩은 이거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효과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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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그 도끼 노래 보면은 클랩 많이 나오거든요. 클랩 클랩 박수 소리지. 손뼉치다. 웨이트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무게라 그랬지. 초화는 AOA의 초화라 그래. AOA의 초화. 초화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잡일을 잘한다. 다이어리는 다이어트 할 때 쓴 일기. 자, 슬리브 슬립 잠잘 때 소매, 클랩은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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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는 거. 그 다음에 웨이트는 무게, 초화가 잘하는 잡일, 다이어리는 다이어트 할 때 쓴 일기. 그 숙소에 잡일을 초화가 다 맡아서 다 한대. 자, 보트는 이거 로버트라고 생각해. 로버트도 나중에 투표권이 있어야 돼. 로버트도 디디디디 저 1번 투표할게요. 아 1번 안 돼? 2번? 캐슬은 개들, 개들이 모여 사는 성. 러프는 터프하더라 비슷한 거. 터프하고 러프한 거 거친. 뭐 러프하게 뭐 초안을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허그는 프리 허그한다 그러지. 자 일로 와. 야. 그래 너네 일로 와봐. 허그 선생님이 허그 해줄게. 헉 이거지. 허그 해줬더니 헉 뭐야 이거 이거지. 허그 해줬는데 프리 허그야. 헉 하고 얼굴 봤더니 헉 이거야. 바이올런트는 이거 바이오민이라고 생각해. 바이올레이트가 법률을 위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런트는 그거의 형용사인데 바이오맨이라고 뭐 옛날에 뭐 그 어린이 뭐 바이오맨이 뭐 폭력적인 이렇게 외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절반 왔네. 모트는 로버트가 투표하다. 캐슬은 개들이 살고 있는 성. 러프는 러프하게 하다 할 때 거친. 허그는 헉 하고 뛰어는 거고 바이올런트는 바이오맨이 폭력적인. 스탠다드는 자 테스트 자 정지 다 했어? 해봐. 스탠드 일어선 사람의 기준, 프린스플은 아시아의 왕자 우두머리 주요한, 헌트는 헌팅할 때의 사냥, 시니어는 주니어 시니어, 어텐션은 어텐션 관심 주목, 텐션이 긴장이니까 긴장감을 주는 관심 주목, 웜은 웜 따뜻한 지역에 사는 벌레, 드래곤은 G드래곤 G드래곤 용, 펌프킨은 펌프했더니 점점 커진 호박, 미네랄은 미네랄 워터에 들어있는 광물, 뭐 망간, 마그네슘 막 그런거지. 리페어는 다시 에어컨을 수리해서 쓰다. 슬립은 슬립 잠잘 때 어디를 벗었어? 소매. 클랩은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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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웨이트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의 무게. 초어는 초화, AOA의 초화가 잘하는 잡일. 다이어리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쓴 일기. 뭐 저 AOA 그 팬들이 뭐 악플다는거 아니겠지? 에이씨 달아.
보트는 로버트, 로버트가 투표, 캐슬은 개들이 성, 러프는 러프하게, 러프하게 뭐 일을 한다 그러니 대충 하는 거지. 허그는 헉 끼하는 거고, 바이올런트는 바이오맨이 폭력적인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고 절반 나머지 갈게요. 자, 좀 더 힘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중학교 게 거의 끝나가. 중학교 3년 동안 할 거를 우리가 한 달 만에 끝내는 거잖아. 3년 동안 할 걸 한 달 만에 끝내고 3년을 편하게 가는 거지. intend는 end. 야, 우리 관계 끝내자. 의도하다. client는 뭐 client한테 뭐 사건을 의뢰하다 그러지. client가 사건을 의뢰하다. client는 의뢰이냐. storm은 stone. 돌이 막 날아다니는 폭풍이야. 돌이 막 날아다니는 거. 옛날에서는 그거 잠깐 그 수업하다가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썬더가 폭풍이고 번개가 뭐야? 번개 번쩍하는 거니까 라이트닝이지. 썬더가 폭풍, 번개가 번쩍하는 거니까 라이트닝. 스톰은 돌 날아다니는 거니까 폭풍이고, 일렉트는 일렉. 요즘에 전기로 막 전자 투표하잖아. 그래서 선거하다. 필드는 푸드, 먹이로 음식으로 먹이를 주다 되겠습니다. 자, 인텐드 끝내려고 의도.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의뢰하다. 스톰은 스톤, 돌이 날아다니는 폭풍. 일렉트는 일렉트, 전기, 선거. 피드는 푸드, 음식으로 먹이를 주다 되겠습니다. 러버는 러버보트가 공포트야. 그래서 러버, 공포트. 그 다음에 러브가 문지르다거든. 러브는 요것만 있으면 문지르다지. 그 다음에 버드는 벌드라고 생각해. 벌드, 새들이 좋아하는 싹, 새들이 막 따먹는 거야. 시드는 씨, 이거 A라고 보면 바다니까 바다에다 막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해. 해초, 씨앗. 몬스터는 랩 몬스터, 알지?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셰퍼드는, 셰퍼드라고 개 있지, 독일 개, 멋지게 생긴 개. 개와 함께 있는 목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버는 러버보트, 공보트. 버드는 버드, 새들이 좋아하는 싹. 시드는 씨, 바다에 뿌린 씨앗. 몬스터는 랩 몬스터, 괴물. 셰퍼드는 셰퍼드와 함께 있는 목동 되겠습니다. 너트는 피넛 같은 땅콩 같은 견과지, 견과. 건강이 좋다 그러지. 터틀은 터틀넥이라 그러지. 터틀넥 요렇게 된 거 있지. 마윈 아저씨가 주로 입는 뭐 이렇게 옷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터틀넥이지. 거북목. 그 다음에 프리즈는 프리, 자유롭게 있던 것을 훅 싸가지고 얼다, 얼리다. 이 S가 두 개 있으면 뭐예요? 디저트지, 디저트. S가 하나 있으면 데저트, S가 두 개 있으면 디저트지. 싱크는 싱크대 그릇이 쭉 가라앉다 해주세요. 너트는 피넛 같은 견과류. 터틀넥 거북이. 프리즈는 터틀십이 거북선이지. 프리즈는 프리, 자유롭게 놓아둔 그것을 자유롭게 놀다가 얼다. 디저트는 디저트, 후식. 싱크는 싱크대 그릇이 가라앉다 되겠습니다. 아이고, 터틀넥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자, 블라썸. 자, 진짜 마지막이다. 자, 힘내자. 블라썸은 블라우스. 블라우스에 있는 꽃무늬야. 섹션은 그 연애 섹션? 그런 TV 프로그램 있죠. 어떤, 아, 오늘은 가수들, 오늘은 뭐 모델 얘기, 오늘은 광고 얘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분할, 구획. 뷸릿은 불이 황소니까 황소를 잡을 때 쓰는 총알. 총알이 막 이따만한 거지, 총알. 코스트는 코스가 비용이니까 이 A를 빼, A를 빼버리면 이게 코스트가 비용이거든? 비용이 많이 드는 해안. 바닷가에 놀러 가면 돈 많이 들잖아. 이거 뭐야, 파라솔, 이거 2만원, 1시간에? 아, 6시간인가? 마운트는 마운드에 오승환 선수가 오르다. 블라썸은 블라우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오승환 선수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나머지 선수들 지금, 아, 추신수 선수 부상당하고, 아, 강정호 선수도 지금 약간 저기고, 어? 저기도 우리 마이너리그 내려가시 조선의 4번 마이너리그 내려가고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기복이 큰 게 참 신기해. 처음에 막 누구지? 아, 우리 참 저기 김윤수 선수. 아니,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 맨날 땅볼만 치다가 지금 막 4타수 4안타 막 신기해. 그게 블라썸은 블라우스에 있는 꽃. 섹션 꽃, 분할, 구획, 황소, 총알,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드는 해변, 마운트의 오승환 선수 오르다. 자,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정지시켜놓고 테스트 해봐.
끝내려고 의도, 클라이언트가 의뢰, 스톤, 돌이 날아다니는 폭풍, 일렉트, 전기, 전기로 선출, 피드, 우표, 아니, 피드, 푸드니까 음식으로 먹이를 주다. 러버는 러버보트, 공포트, 버드는 버드, 새가 좋아하는 썩, 시드는 씨, 바다에 뿌리는 씨앗, 몬스터는 랩 몬스터, 괴물, 셰퍼드는 셰퍼드와 함께 있는 목동 되겠습니다. 자, 너트는 피넛, 피넛 같은 뭐야? 견과류. 터틀은 터틀렉, 터틀쉽, 거북, 선. 프리즈는 프리, 자유롭게 놀다가 밖에서 막 영하 40도인데 막 자유롭게 놀다가 어떻게 됐어? 프리즈, 얼린 거지, 얼 거지. 디저트는 디저트, 디저트 먹는 거고. 후식, 싱크는 싱크대 그릇을 휙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쭉 가라앉다. 블라썸은 블라우스, 예쁜 블라우스 입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 커다란 장미꽃 무늬가 있는 거지. 블라썸, 꽃. 섹션은 그 연애 섹션, 섹션, 섹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뷸릿은 황소, 황소? 총알. 황소가 있고 황소에 입다만한 총알이 꽉 꽂혀 있는 거, 그런 걸 상상해. 코스트는 코스트, 비용.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어디에? 부산 해운대 갔더니 막 비용이 막 엄청. 마운트는 마운드에 올라가다 되겠습니다. 자, 37강인데 이게 지금 몇 개이냐면 이게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어서 할게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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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하자. 시츄에이션은 시트콤을 찍는 위치. 주얼리는 아 이거 보아의 주얼성이 있거든. 주얼성 그 노래 있지.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주얼성. 주얼리가 이제 보석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테임은 이태임씨. 이태임씨가 예원이. 예원이를 길들이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테임이 길들이다란 뜻이야. 콜은 콜라. 콜라처럼 검정색의 석탄. 버추얼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업이나 이런 강의에 등장하시는 뭐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암기 위해서 이게 제가 조금 조금씩 인용을 하는 거지 절대 어떤 뭐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고소를 하시거나 그러시려면은 미리 연락을 주세요. 제가 바로 삭제할 테니까. 쫄았니? 나 지금 떨고 있니? 버추얼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이제 가상현실이잖아. 우리 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그 우리 부사장님 아는데 그 VR 그 어디지 페북에 링크 걸어주시거든요. 야 근데 보면은 신기한 게 응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 건축, 그림,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나중에 교육에도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부사장님 한번 봅시다. 버추얼은 가상의 되겠습니다. 스캔은 뭐 자 몸을 딱 훑는 걸 스캐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캐닝 자세히 살펴보다. 스캐너 알지? 자 마지막 테스트. 시트콤 상황 위치. 주얼리는 주얼송 보석. 테임은 이태임 씨 길들이다. 콜은 콜라 석탄. 버추얼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의. 스캔은 스캐닝해서 쫙 어떻게 한다? 살펴본다 되겠습니다. 자 없네. 자 무려 중학교 3학년까지 37강을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는데요. 자 중3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요 다음 단계가 이제 고등학교 단계인데 사실은 요때까지만 해도 영포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영어 포기하지 않죠. 그냥 뭐 1, 2, 3과 4, 5, 6과 요거 잠깐 공부해서 시험 치면 되니까.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1년에 외워야 되는 단어가 한 400단어면 충분했어요. 4, 3, 12 뭐 그 정도. 근데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1년에 외워야 되는 단어가 2000단어예요 이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3년 내내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도시락만 먹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3 겨울방학 늦어도 중3 겨울방학 때 고교 영단어를 마스터하시고 올라가시면 3년 내내 또는 2년 동안 충분히 시간을 즐거운 시간,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교 영단어를 꼭 그 전에 마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떻게 해라? 걱정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마라. 무조건 누구에게 맡겨라? 총알 영단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